전문가 시선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오늘 시장에서 엔터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좀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네, 엔터주들이 이제 회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서 공연에 대한 실적 반영, 그리고 하반기에는 K-POP 가수들의 복귀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실적이 전반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매년마다 앨범 출고가 상승하고 콘서트 가격 자체가 상승하고 있지만, 이 충성도가 높은 팬덤 사업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따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팬덤 증대에 따른 RP 실적에 대한 성장도 기대가 되는데, 기존 아티스트의 음반 판매량과 그리고 콘서트 규모가 한층 더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신인 아티스트의 음반 판매량도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 기여도의 경우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 안에서 탑피점은 디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POP 성장에 따른 개선세가 기대가 되는데요. 하반기에는 버블라이브 그리고 중국의 안드로이드, 글로벌 아티스트 입점으로 인해서 성장을 위한 전략들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존 바이럴 마케팅에 이 콘서트향 버블 홍보까지도 겸비가 되면서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아티스트들의 경우는 이제 국내, 일본, 중국에서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나 중국향 안드로이드의 경우는 신규 구독자의 경우가 최소 중국 iOS향 가입자 수준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이폰이라는 한정된 마켓에서 이제는 안드로이드로 확산이 되게 된다면 이 구독자 업그레이드에 따른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 동사의 경우는 아티스트와 그리고 팬 사이 구독형 채팅 서비스에도 버블까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K-POP 내에서 해외 팬 비중까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 제약이 없는 온라인 소통을 좀 강화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라이브톡이라든지 마이오 이라든지 여러 가지 카테고리 확장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의 경우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시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45,000원, 순저가 35,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